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좀 잠새기 하고 치즈 맛있게 먹고요. 우리 아롱다롱이는 벌써 여기 아유 먹고 제가 이 처음부터 이래 세팅할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먹어요. 빨리 먹고 이래 어린아이고 애기가 왕성해서 그런가 먹는 것도 엄청 빨리 세팅하는 다른데 할 동안에 다 먹어버려. 대장아, 대장 너는 왜 용감히 먹는데 거기 딱 앞에 토시고 저로 가라. 어? 대장 용감히 먹게 얼굴로 가지 말고 대장 놀러 가. 대장 저로 가. 대장 안아 용감아 이거 먹어. 대장 여기로 올라와. 너 저 가서 빨리 먹어. 너도 대장이 늦었지. 너 왜 용감이 한테 탁 그러고 있어? 어? 대장이 아롱이를 엄청 좋아해요. 아롱이가 대장 새끼인가. 아까도 오는 입구에서 아롱이하고 같이 지는 위에 있고 아롱이를 엄청 쫓아다니거든요. 대장이 여기 아이들의 어떤 계열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롱아, 우리 아롱다롱이, 아롱다롱이는 다 아이들은 빨리 먹어요. 먹는 것도 특히 아롱이다롱이는 먹는 거를 엄청 빨리 천천히 먹어야 되는. 대장, 대장. 이 아롱이를 왜 그래 좋아하니? 어? 대장아, 아롱이가 좋아하고 아롱이가 수꺼거든요. 이래 보면 이랬는데 부분 대장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 족보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롱이를 엄청 이래,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이래서 그러는가. 아롱이가 대장을 닮아서 그러는가. 아롱이를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영상이 안 잡아도 보면 아롱이가 코 부분이나 목덜미 부분이나 이런데 하얀 털이 있는 게 조금 닮았거든요. 대장하고 어떨 때 제가 어머니더라고요. 아롱이를 엄청 처음에 아롱이가 막 대장이 지를 자꾸 이래 귀찮게 이래 좋아라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아롱이가 엄청 이래 피해 다니더만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아주 아롱이도 이래 대장 보면 이래 가만히 보고 우리 용감이 용감 와서 먹으라 그래. 용감이는 아랑곳 없어요. 막 요즘만 먹고 이래 와서 많이 먹어. 그래 대장아 이리 올라와. 왔어. 누나, 너가 거 다 먹고, 어? 또 사왔네. 다리 저쪽 보니까. 또 사왔나? 어? 사오지 마, 너희들. 사오면, 아줌마가 사오면 막, 감당이 안 돼. 너희들 거 다 먹고, 어? 아이들, 오늘. 왜냐면, 이 파리 개미 떼들 때문에. 대장. 이래 잘 따다 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잘 따다 놓고 다녀야 돼. 대장이 이해가 안 가요. 보면, 엄청 이래. 치소야, 여기 관리를 안 하면 엄청 삼새가 갔다 와서 캔 좀 따줄게. 아이들 챙겨주고.
용감해. 나 요즘 보면 먹는 네 정말 요즘 열심히 먹어요. 용감해. 다 먹어. 고깃밥도 잘 먹고. 세상 사르트 올라가라. 우리 다롱이 아롱이는 서쪽에서 둘이서 다롱이가 아롱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저 보이시죠? 저기서 놀아요. 저기. 제가 아이들 이제 먹는 걸 각자 주는 이유는 여기 또 나이 조금 이래 서열이 높은 애들은 병분도 이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각자 이래 항상 먹을 만큼 쓰고 부족하면 영상 종료하고 캔이나 아이들 닭가슴살 이런 걸또더 추가로 주고 그러거든요. 절 때는 너무 많이 주면 전부 다 침이나 이런 게 이리 와. 자. 그래. 아이고. 자나. 자, 여기서 먹어 일단. 자, 그래 먹고 있어. 웬일로 이거는 지금 카오스 주려고. 카오스 주려고. 카오스는 이래 국물을 이래 자박하게 해가지고 먹고 있어. 가지고 왔는데 카오스하고 까미가 또 어제 안 보이더라고요. 까미가 며칠 안 보였다 또 보였는데 또 어디 나름대로 다리가 까미가 불편하니까 공격 대상이 되니까 계속 만전한 데 있다가 몰래 와서 사료 먹고 가고 그러는가 안 보여요. 비가 어제하고 엄청 왔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그러니까 벌써 수국 꽃이 많이 폈죠. 꽃집에 많이 피고 꽃들이 엄청 예뻐요. 좀 있으면 여기 수국 꽃으로 활짝 피거든요. 비가 왔어. 여기 엄청 많이 컸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이런데 그 꽃이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엄청 예뻐요. 어젯밤에도 아이들 여기 왔어. 여기 전에 조금 제가 서둘러서 아이들 여기 챙겨줬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용감이 아롱다롱이 카오스 밤에도 아이들 비 오면 사르터 오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하늘이는 여기서 어제도 챙겨줬고요. 챙겨 먹이고 하늘아 아유 고기 맛있어. 고깃밥이 먹고 많이 먹어. 카오스가 또, 저거 아로, 용감아, 다 먹었어? 어? 그래, 용감이 있는 데서는 하늘이 번쩍하면 안 돼요. 엄청 용감이가 저말 없는 게, 삐, 삐져갖고, 막 하늘이를, 안 그런 애가, 어머, 그런 게 있나 봐요. 용감아, 저 하늘이가 저기서 밥 먹고 있거든요. 제가 자른 거딱 망구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하늘이 밥 먹잖아요. 하늘이가 저한테, 하늘이가 지대고 그래요. 하늘이가 막 애교 떨고 저 보면 갈라당하고 이러는 거를 엄청 용감이가 싫어하더라고. 그런 거를 영상에 잡으면 참 이래. 이쁠긴데 못 잡아요. 정말 이래 좋은 이래 아이들이 이래 노는 거라 있어봐요. 용감이가 하늘이가 저기 딱 요즘 그러니까 하늘이가 저쪽으로 안 와요.
용감한 하늘이하고 사이좋게 지내. 그러니까 저도 놀랬어요. 생전 용감이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래 사람하고 이래 같은 이런 감정 이런 게 있나 봐요. 항상 용감이가 여기 하염없이 이래 여기 나무 뒤에서 저를 오기를 기다리다가 엄청 내심 저를 믿고 이래 어지를하나 봐요. 그러다가 하늘이가 와서 막 꼬리 바짝 세워갖고 그러니까 한참 보자마자 막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거든요. 우리 용감이는 고기국도 깨끗이 먹었어요. 고기 저 밥을 용감이는 유독 닭을 제가 때로는 사람 닭 삶듯이요. 엄청 오래 삶아요. 그래가 포하면 뽀한 그 국물을 용감이는 엄청 잘 먹더라고요. 대장아, 결국은 여기 와갖고 먹네. 어? 대장. 치즈하고는 밥 맛있게 먹고 그루밍하고. 으쌰. 삼색아. 우리 삼색이가 아이들 지금 영상을 종료하고 제가 캐는 이래 딱딱 먹을 만큼 이래 배분을 해야지 습식이라 이래 따놔도 일단 따버리면은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이들 딱 먹을 때 이래 전부 다 이래 또 가져온 거를 이래 따서 이래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제가 항상 더 영상 왜냐면 캐는 따고 담고 하는 그런 게 시간이 필요하고 이래 하니까 제가 휴대폰 한 손에 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영상 끝나면 돌아다 보고 또 오는 애들 까미 카우스 이런 애들은 깨미 캔 저거를 주면 정말 이래 잘 먹거든요. 밥 맛없고 아이들이 엄청 이래 조금 뱅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쨌든 오늘도 날이 엄청 흐리거든요. 언제 또 비가 갑자기 쏟아질 줄 모르겠어요. 어제는 엄청 비가 와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도 다들 이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